안녕하세요. 전남 동부방송 시민 기자 이가원입니다. 제34회 팔마문화제가 지난 14일과 15일 순천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팔마문화제는 청소년 수련관 광장, 문화의 거리, 한옥글방, 순천 한교, 서문터 사거리 등에서 열렸는데요.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개막식과 함께 국악협회, 무용협회 공연, 시민 노래자랑, 아구라 순천 공연, 도시재생 공공 디자인 벤치 시민 공모전 전시와 시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옥글방에서는 극단 풍화의 인연극, 달의 시연, 연극협회 공연, 국악 공연이 열렸습니다. 이 밖에도 서예전, 시화전 등 전시 행사가 열렸고, 문화의 거리에서는 예술시장, 먹거리 장터, 전통 의상 체험, 벼타작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었습니다. 풍요와 결실의 계절에 열리는 팔마문화제 행사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동부방송 시민기자 이가원이었습니다.